4월 둘째 주 주간 브리핑 시작합니다. 경기 도청사 광교 이전이 시작됐습니다. 이번 주부터 7주 동안 부서별 이전이 이뤄집니다. 각 부서별 이사 일정은 경기도 콜센터나 도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 코로나19 경증 환자 증가와 재택치료 확대에 따라 생활치료센터를 단계적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. 이달 중 11곳에서 5곳을 중단하고 감염병 전담병상도 감축한 뒤 일반 격리병상으로 전환합니다. 경기도가 내년 국비 확보 목표액을 16조 7천억 원으로 잡았습니다. 역대 최대 규모였던 올해보다 1,395억 원 많게 설정했습니다.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도내 커피 전문점에서 판매되는 더치커피를 수거해 검사를 진행했습니다. 세균 수가 기준을 초과한 3건이 발견돼 행정조치에 들어갔습니다. 주간 브리핑 모두 마칩니다.